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서 시아시아입니다. 집 인테리어의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사 때 좀 실패를 했었어요. 인테리어에 이제 홈시어터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뭐 여건상 좀 안 돼서 뭐 프로젝터도 고민하다가 못 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를 최근에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꼭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천장에 매립된 전동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뭐 레이저의 5000Hz짜리의 좀 고 스펙의 프로젝터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요 스크린 설치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뭐 스크린 뭐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는 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공유를 해보자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천장 매립형 전동 스크린, 그것도 가정에서는 아마 가장 큰 사이즈로 보이는 137인치예요. 이게 이제 137인치짜리의 제품인데요. 요것에 대해서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전동 스크린의 설치 후에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치한 기종은 윤신의 제품이에요. 윤신의 제품이고요. 괜찮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이걸 고민을 하다가 했고, 막상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타입이 많아요. 뭐 명칭도 다르고 모델도 다르고 한데 그 중에 가성비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품을 설치를 했고요. 131인치 이게 커요. 사이즈가 큰데 가정용으로는 아마 최대 사이즈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하여튼 137인치 굉장히 큽니다. 그 이상으로 설치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해보면 한계가 올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가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유격이 원래 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늘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은데요. 이게 계속 늘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에어컨 등을 사용할 때 바람이 불거나 선풍기 바람이 불거나 밖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도 흔들흔들하면서 딱딱딱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 3개월 정도부터 약간씩 유격이 생기더니 6개월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거슬려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렇게 큰 경우에는 AS를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매립형으로 된 137인치는 사실 크레인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갑니다. 그 계단으로 들고 오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이 안 나와갖고. 그래서 크레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추가가 들고, 실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해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 스크린을 설치하시는 다른 분들을 추가하셔갖고 공사를 결국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 공사도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많은데요. ES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기사님이 오셔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홈페이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명칭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일단 표기를 해놓을게요.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윤신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스크린을 이렇게 살짝 내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모터가 보입니다. 요 정도나 조금 더 내리시고 보시면은 요 안쪽으로 해서 여기 모터가 보입니다. 여기로 그냥 보이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커버를 뜯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커버 안 뜯고 그냥 보면은 되고요. 4mm짜리 육각렌치 혹시 있으시면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타입보다는 이렇게 끝이 좀 동그란 타입이 있는 게 실제로 작업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만약 구입하신다면은 이런 모양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명과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설명서랑 약간 반대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돌려보긴 했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거 조작을 하실 때는 그거 잘 보고 조작을 하셔야 돼요. 저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헷갈리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10도나 10도 잠깐이죠. 이만큼 정도만 돌리셔갖고
하셔야지 이게 조금만 돌려도 민감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상한점을 세팅하실 때는 너무나 많이 돌리셔서 너무 당겨지면 아시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거나 망가지거나 파손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서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서 고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37인치 하면 가로가 3.5m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넓죠? 여기 있는 바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쇳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춰놔갖고 지금은 예 맞는 상태인데 가운데는 뜹니다. 이거 가운데 맞춘다고 너무 꽉 당기면은 결국은 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세팅도 앞에 TV 테이블 그 윗단에 딱 올라오게 맞췄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거를 좀 당겨서 하면은 됐는데 인테리어 문제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는 리모컨을 작동하고 하면은 알아서 가장 밑에 점에 딱 멈춰주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졌을 것 같고요. 오래 사용하시면은 스크린이 전동 스크린 같은 경우 특히나 천장 매립형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전동으로 되는 자동으로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늘어나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관리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컨텐츠입니다. 처음 부분에 이제 가정용으로는 137인치 한 요 정도가 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16:9 사이즈로 가시면은 이게 저는 처음에 150인치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큰 거를 하려고 가장 최고로 큰 걸로 하려고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위아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프로젝터의 시청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청거리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정용으로는 137인치 정도면 사실 바닥에서 보통 이 청구가 저희가 한 2m 30에서 50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일반 가정에서는 밑에 테이블장 있는 높이 정도 밑에서 한 3, 40cm 높이까지만 딱 35cm 정도? 그 정도 높이까지 하한점이 오면은 16:9가 거의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크린 더 큰 거를 사용하는 거는 좀 무리다 싶기도 하고요. 130인치 밑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130인치 이상을 선택을 하시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로 못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따로 크레인차가 와야 되고요. 크레인차가 저희는 그래도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작은 크레인차를 어떻게 불러서 하긴 했지만 진짜로 높은 층 10m, 15층, 16층, 20층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크레인차를 더 높은 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고작 그 스크린 하나 올리려고 그거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실 수가 있어요. 예, 뭐 이사할 때 같이 뭐 집을 옮기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계단을 올리는 거는 이제 거의 130인치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좀 컨텐츠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하고요. 다음번에는 137인치 요 설치한 설치 애로사항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도 좀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때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의 시야시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GM이나 SFX 영상에서는 필수죠.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다 낭비한 시간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걱정 없이 복잡한 사용 권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양한 장르 악기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종 추천 테마로도 있고 업데이트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야 영상 공작소 아트리스트와의 파트너십 관계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동영상 정보란을 참고해주세요.